바로 이제 히든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공업입니다.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역사가 오래된 업체입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암레스트나 차량 내장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 무려 50년이나 됐던 그러한 업체고 당연히 현대와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1차 벤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회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공업 전기차 생산에 의해서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바로 프리미엄 차량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바로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현대공업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현대차와 삶을 같이 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제 현대공업은요, 너무나도 다 이제 차량 내부에는 다 들어갑니다. 시트부터 해서 차량 내장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차량들에 다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현대차에서 지금 거의 사활을 걸었어요. 바로 현대차 전 세계 3위 도약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대공업과의 이러한 부분은 연결이 되겠다. 기대감 연결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이제 이런 현대차와 같이 한다라는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급제 많고요. 그래서 현대차, 이제 현대공업에서는 솔라비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분리막 코팅 제조 업체가 바로 에너에버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전구체 개발 업체인 바로 솔라비스, 그리고 응급제 관련해서 또 엠프리우스라고 하죠. 엠프리우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지분 투자설로 해서, 투자로 해서 이러한, 제가 이제 요거는 현대공업 전자공시에서 확인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 해서 현대공업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제가 이제 특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현대차에서 24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현대차 부품주인 제가 현대공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생산량이 전 세계의 7위입니다. 7위인데 3위까지 도약을 하게 되면 무려 굉장히 큰 상승세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현대공업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다,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기술적인 분석인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약 한 8,860원에 머물러져 있고 갭을 띄우고 내려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1선 보이시죠? 지금 벌어진 게 아니고요. 241선을 두고 상승이 어떻죠?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어느 정도 채워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8,870원인데요. 오히려 갭을 메꾸게 되면 공략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제 가격 전략은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